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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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우리 취재진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레디 온라인! 안녕하세요. 에버글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무대를 뿌셨는데 숨도 안 차시고 한 분씩 예 각자 개별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에버글로우의 분위기 메이커 시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온다 온다 내게 온다 에버글로우의 러블리 온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스페셜 for you. 안녕하세요. 더 멋진 모습으로 돌아온 에버글로우의 듬직한 리더 이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버글로우의 기름이 이런입니다. 안녕하세요. 더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에버글로우의 춤추는 메인 보컬 미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에버글로우의 사랑둥이 매력둥이 아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드디어 컴백을 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오늘부터 활동이 시작이 되는데 아, 레미니선스 이제 컴백을 하셨어요.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시안입니다. 벌써 이렇게 세 번째 쇼케이스를 하게 되었는데요. 매번 쇼케이스는 굉장히 긴장되고 떨리지만 그만큼 저희를 기대해주시는 만큼 에버글로우의 음악을 더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온다입니다. 저희 세 번째 앨범으로 또다시 저희 음악과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 정말 행복한데요.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저희의 이 행복한 에너지 꼭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유입니다. 저희 에버글로우가 벌써 세 번째 앨범을 이렇게 발매한다는 게 사실 아직도 실감이 잘 나지 않는데요.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무대 오늘 기자님들께 멋지게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입니다. 오랜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왔는데요. 한층 더 소중한 에버글로우의 매력과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테니 끝까지 지켜봐주시고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아입니다. 오랜만에 기자님들 앞에서 이렇게 무대를 하려니까 굉장히 떨리고 또 행복한데요. 이렇게 많은 관심 주신 만큼 더 멋진 무대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무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샤입니다. 벌써 세 번째 앨범으로 기자님들께 찾아뵀는데요. 세 번째 앨범인 만큼 조금 더 성장하고 더욱더 발전된 저희의 모습들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멤버들의 소감을 들어보니까 자신감이 아주 넘쳐요. 그만큼 열심히 준비하지 않았나 저도 느껴졌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앉아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앨범 준비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이번 앨범 활동을 하면서 뭐 출연하고 싶은 프로그램도 좋고요.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저희 예 네. 착석될 때까지만, 네, 의자가 세팅될 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시죠. 자, 오늘 또 굉장히 많은 취재진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예, 에버글로우를 향한 그만큼 관심이라고 또 생각이 들고요. 자, 네, 네임태그를 다 달고 예, 인터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착석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 몇 달간 이제 에버글로우를 볼 수 없어서 어떻게 지냈을까? 뭐 당연히 앨범 준비하셨겠지만 궁금했는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리고 음악 활동 외에도 또 다양하게 활동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시안입니다. 저희가 아디오스 활동이 끝나고 나서 좋은 기회가 되어서 이제 런닝맨이랑 대한 외국인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었는데요. 대선배님들과 함께 방송에 출연하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고 그리고 처음으로 연말 시상식에 참여할 수 있어서 맞아요. 굉장히 영광이었습니다. 런닝맨 출연하셔서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힘들거나 그러지 않으셨었어요? 처음에 런닝맨에 나간다고 했을 때 네. 굉장히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 부담감이 너무 컸거든요. 당시에 예, 재미있어야 예. 하는 프로그램이고 제가 또 잘해야 되니까 근데 촬영을 막상 해보니까 선배님들께서 너무 잘 챙겨주시고 예. 저를 정말 원래 아는 사이처럼 저를 대해주셔서 별 어려움 없이 너무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앨범에도 많은 예능 활동 기대하겠고요. 우리 이유 씨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예예.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앨범 아디오스 활동이 끝나고 각자 자기 개발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 개발하는 시간을 소중히 쓴 덕분에 오늘 이렇게 기자님들께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세 번째 앨범이기 때문에 더욱더 성장한 모습 그리고 또 활발한 모습 예 기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좀 본격적으로 앨범 얘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와, 이번 앨범이
역대급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살짝 뭐 무대를 보긴 했지만 진짜 뭐 스태프분들부터 멤버분들의 노력 하나하나가 역대급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직접 한번 여러분들이 자랑해 하셔도 좋아요. 예, 소개들 부탁드릴게요. 네, 유입니다. 저희의 첫 번째 미니 앨범 레미니선스는요, 굉장히 화려하고 강렬한 음악과 또 저희 퍼포먼스가 담긴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앨범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타이틀곡 던던 이외에 살루트, 플레이어, 놀라이, 뭐였지? 총 4곡, 던던과 함께 총 4곡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예, 타이틀곡 말고도 수록곡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고, 온다씨 타이틀곡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네, 그리고 저희 타이틀곡 던던은 굉장히 강렬한 브라스 사운드가 매력적인 곡인데요. 저희의 퍼포먼스와 그리고 당당하고 주체적인 요즘 사람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그런 트렌디한 음악이 만나서 눈과 귀를 모두 충족시키는 곡이라고 자신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타이틀곡 던던을 딱 처음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도 네. 궁금하고, 그리고 또 왜 이 곡을 타이틀곡으로 선정했는지 여러분들의 의견도 반영이 됐을 거 아니에요. 예, 어떤 분이 설명해 주실까요? 미아씨. 미아입니다. 네. 딱 처음 들었을 때 저희의 퍼포먼스가 딱 그려졌던 곡이었어요. 저희의 컨셉과도 맞았고, 그리고 저희 멤버들과의 색깔도 정말 잘 맞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사랑에 빠졌던 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준비를 하면서 기자님들께 그리고 팬분들께 얼른 보여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온다씨도 한 말씀? 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에버글로우 색깔과 퍼포먼스를 가장 잘 보여드릴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멤버 개개인의 매력과 또 강렬한 비트가 함께 어우러져 있어 저희의 퍼포먼스를 정말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곡이에요. 네. 그리고 대중성까지 가미된 곡이니 많은 분들이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아까 무대 옆에서 처음 본 거잖아요.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귀에 쏙쏙 바뀌네요. 진심으로 노래가 너무 좋아서 자주 봐야 되는데 또 못 만날 것 같은데 바빠져서. 예, 아무튼 앨범 노래 히트 예감이 들고, 또 히트를 위해서는 포인트 한 번 한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타이틀곡의 포인트 한 번은 어떤 분이 설명해 주실까요? 네, 미아입니다. 네. 저희의 포인트 한 번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샤 씨랑 이런 씨가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좋습니다. 예. 포인트 안무입니다. 타이틀곡의 포인트 안무. 네, 첫 번째 포인트 안무 보여주세요. 5, 6, 7. You're so du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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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mb. You're so dumb. 네, 바로 이것을 보시다시피 저희 한 번 보면은 저희 에버글로우에게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최면 댄스입니다. 네. 최면 댄스 한 번만 더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와, 이게 참 좋더라고요, 진짜. 5, 6, 7. You're so du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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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mb. You're so dumb. 와. 네, 혹시 바로 두 번째 포인트 안무 가능합니다. 네, 두 번째 포인트 안무 좋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안무 보여주세요. 5, 6, 7. Baby, 꼼짝 못할 걸. 네, 이건 바로 저희의 조금 염원을 담은 그런 춤인데요. 네. 기자님들의 마음과 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잡아서 저희의 마음에 꽁꽁 얼려버리겠다. 이런 의미를 담은 꽁꽁 댄스입니다. 꽁꽁 댄스. 네. 좋습니다. 이제 최면 댄스와 꽁꽁 댄스 포인트 안무 이제 무대 위에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다가 예, 그 부분을 좀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던던 외에도 수록곡들이 참 좋다고 얘기 들었어요. 수록곡 소개 어떤 분께서 해주실까요? 네, 시안입니다. 네. 저희 수록곡 중에 살루트라는 곡이 있는데요. 살루트는 이제 파워풀한 저희 기존의 에버글로우의 곡들과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게 밝은 에너지를 가져가는 곡인데요. 다른 누구의 시선도 아닌 자신의 시야로 세상과 당당히 맞서 싸워나가는 그런 내용을 담은 곡입니다. 네, 살루트. 그리고 네, 아샤입니다. 플레이어는 강한 누군가와 보이지 않는다는 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스토리가 되게 인상적인 곡인데요.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요즘 트렌드인 멜로디 랩에 도전했으니 많이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 미아입니다. 마지막 놀라이는요, 제가 정말 애정하는 곡인데 오르골 신스 사운드가 조화된 그 미드 멜로디가 아주 인상적인 곡이에요. 그리고 저희의 스토리가 서서히 공개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곡이니까 유심히 네. 들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던던 외에도 세 곡을 여러분들이 같이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 앨범 참 열심히 준비하신 것 같아요. 우리 리더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네. 이유씨. 네. 이번 앨범을 좀 우리 입장에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네, 한마디로. 네네, 어떻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성장이라는 성장. 단어를 네, 쓰고 싶어요. 이제 사실 저희가 이번 앨범이 첫 미니 앨범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 멤버들에게 의미가 있는 앨범인데 저희 팀의 아이덴티티인 퍼포먼스와 또 강렬하고 멋진 음악이 함께해서 만들어낸 앨범이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성장, 에버글로우 멤버들의 성장을 여러분들이 직접 감상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뭐 개인적인 질문입니다만은 매번 에버글로우는 참 강렬하다. 예, 뭐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그런 어떤 컨셉을 정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또 다른 컨셉을 혹시 시도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어떻습니까? 네, 시연입니다. 저희 에버글로우만의 독보적인 색깔과 컨셉을 점점 이제 더 잘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갈수록 강렬해지고 좀 세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에버글로우만의 또 다른 팀과는 차별점이 될 수 있는 그런 팀이 되도록 걸크러쉬한 매력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이런입니다. 사실 저희 멤버들은 모두 다 지금처럼 그 강렬하면서도 에너지 강한 지금의 컨셉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리고 저희 에버글로우의 다른 매력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앨범 준비할 때마다 엄청 최선을 다해서 네, 지금도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드시다시피 저희 살루트 그 수록곡 통통 튀고 또 러블리한 곡이도 있어서 네, 저희의 다양한 모습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 러블리한 모습이 수록곡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타이틀곡은 딱 봐도 에버글로우, 예, 에버글로우만의 다른 그룹과는 차별화된 그런 매력을 본인들도 좋아한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앨범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이번 앨범의 좀 만족도는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세요? 아, 온다입니다. 이제 이번 앨범의 만족도는 정말 열심히 달린 만큼 90%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90%? 네. 예. 이제 또 활동을 하면서 저희의 목표인 1위를 거머쥐게 된다면 100%가 채워지지 않을까.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1위! 1위! 이번 앨범의 목표는 당연히 1위.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위. 예, 그래서 100%를 꼭 채우기를 저 또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버글로우가 에버글로우를 바라봤을 때 우리만의 색깔, 우리만의 특징은 어떻게 좀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아, 아사입니다. 네, 일단 에버글로우 하면은 강렬한 퍼포먼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여섯 명이 각기 다른 매력이 합쳐졌을 때 바로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발휘하지 않나. 앞으로도 이게 에버글로우지 하는 에버글로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6인 6색 확실한 매력을 무대에서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기사 보면은 에버글로우도 에버글로우를 검색해보셨겠지만 컴백 대전이라는 예 그런 타이틀이 붙은 기사 많이 보실 거예요. 뭐 선배님들 후배님들 요 시기에 많이들 컴백을 하시는데 그 컴백 대전에 임하는 각오 또한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네, 맞아요. 이런입니다. 더 임팩트이고 더 강렬한 음악으로 돌아온 만큼 저희 에너지 가득한 무대로 에버글로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디오스 때는 무대를 씹어먹는 아이돌이라는 수식어를 얻은 거였는데요. 이번에는 무대를 뿌시라는 뿌시라는 아이돌이라는 수식어를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무대를 씹어먹는 걸로는 부족하다. 컴백 대전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는 무대를 뿌실 것이다. 네, 아, 좋습니다. 맞습니다. 제대로 한번 이번에 예, 다 방송국마다 다 뿌셔주시기를 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